안녕하세요. 보드카 처먹은 역사왕의 보처광입니다. 세계 최강의 군대 하면 당연히 미국이죠. 뭐 러시아라고 대답하시는 분도 있으면 여러분 갱생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미군은 뭐 포병, 기갑, 보급, 보병 뭐할거 없이 전부 다 웬만한 나라들을 다 능가합니다. 그런데 딱 하나 정말로 아쉬운 병과가 하나 있어요. 바로 야전 방공입니다. 방공 체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패트리어트나 항공처럼 한 군데에 시즈 모드 받고 넓은 지역을 커버해주는 거점 방공이 있고요. 지상군을 따라다니면서 이동하는 지상군에 항공 업무를 내주는 야전 방공 체계가 있습니다. 뭐 천마나 비호 같은 게 대표적이거든요. 근데 이 미군은 야전 방공 체계가 굉장히 고작악기로 유명합니다. 뭐 이스나마나 중기관총 하나 달아놓고 휴대용 대공미사일 달아놓은 어벤져라든지 결코 다른 나라 야전 방공 무기에 비해서 좋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무기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 썰을 지금부터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종료되고 미국은 그동안 전쟁 비용을 어마어마하게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도입하게 될 무기들 사업들을 다 취소 때려버리고 군대 규모도 축소해버리면서 대대적으로 다이어트에 들어갔습니다. 군축에 들어간 거죠.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소련이 베를린을 봉쇄하더니만 그리스에서는 공산반군이 내전을 일으켰어요. 게다가 1950년에는 북한이 남한을 남침해버렸습니다. 냉전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미국은 공산진영으로부터 자유진영을 방어하기 위해서 다시 막대한 양의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재무장에 돌입합니다. 근데 6.25 전쟁에서 미그-15라는 공산권 전투기를 만나보니까 장난 아니거든. 얘네 생각보다 좋은 물건을 만들었어. 저런 흉악한 전투기들이 우리 지상군을 공격한다면 야전에서 막아낼 수 있는 지대공격이 필요할 것 같아. 우리가 가진 물건 중에서 쓸만한 게 있을까? 그래, 쓸만한 게 있는지 한번 살펴봤는데 없었어요. 뭐 76mm 대공포나 90mm 대공포는 시즈 모드 막아놓고 나서 쏴야 되다 보니까 이건 뭐 이동하는 지상군을 엄호해줄 수는 없었습니다. 게다가 뭐 빠르게 이동하는 물건을 잡을 수 있느냐, 이거는 뭐 2차 대전 때 프로핀이나 잡던 그런 물건들이거든. 그럼 뭐 아싸리 화력이라도 강한 물건을 쓸까 해서 보니까 105mm 대공포나 120mm 대공포는 너무 거추장스러웠거든. 그래서 지상군을 이동하면서 보조해주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많은 무기였어요. 그나마 기동 가능한 차체에 달려있다라고 하면은 뭐가 있을까 보니까 M19 40mm 쌍열 대공포가 있었습니다. 자주 대공포예요. 그래서 이동은 가능했지만 이거는 목측 조준식이었습니다. 여전히 그냥 눈대중으로 보고 쏘는 거였거든. 뽕뽕뽕뽕. 빠르게 움직이는 제트기를 잡기에는 여전히 무리였어요. 그럼 뭐 연사력이라도 좋아가지고 화망이라도 잘 칠 수 있는 물건이 없나 보니까 때마침 M2 중기관 총 4개 묶어놓은 M16 대공 하프트랙이 있었습니다. 요즘 한국군도 절찬리에 사용하는 승공포를 M3 하프트랙에다가 올려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뭐 우리나라가 승공포 안 쓴다고 하는데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뭐 연사력도 좋고 M2 중기관 총이 분당 연사력이 550발이니까 곱하기 4 해봐. 그러면은 분당 2200발이잖아. 꽤 되죠. 터렛의 구동 속도도 빠르다 보니까 제트기를 실제로 따라서 맞출 수는 있어요. 문제는 이게 50구경밖에 안 됐다는 게 문제죠. 50구경탄이 어떤 물건이냐면은 최대 고도가 몇백 미터 수준이었습니다. 이거 가지고는 제트기가 날아다니는 고도에 제대로 탄을 날려보낼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위력이 너무나도 고자였어. F-86 세이버 전투기가 59경 기관총 6개 달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그-15 전투기가 59경탄에 수백 발씩 두들겨 맞고도 악강보하면서 살아서 생환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즉 59경탄은 제트 전투기를 잡기에는 너무나도 위력이 부족한 물건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냥 M16은 미트초퍼라는 이름으로 불리면서 뭐 지상병력이나 미군 수육으로 만들어버릴 때나 쓰고 슬슬 대공 임무에서는 한 발짝씩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그래도 일단 야전 방공 체계가 필요는 하니까 움직이면서 적당한 화력을 갖춘 물건이라고는 40mm 쌍열폰 체계가 전부였어요. 그래서 이 물건을 본격적으로 밀어주기로 합니다. M19의 후계작으로 M4의 더스터 자주대공포가 나오게 돼요. 아 근데 이거 개량하라고 했더니만 차체만 신형으로 바꿔주고 조준 장비는 그대로인 거야. 야 누가 이렇게 개발하래? 그래서 개발팀은 당시 미사일 만능주의 시대였거든. 그럼 일단 자주대공포 만들지 말고 우리 삐까번쩍한 자주대공미사일 만듭시다 해가지고 국방성도 생각해보니까 그렇네? 생각해보니까 뭐 자주대공미사일이 훨씬 더 정확할 것 같아. 그래서 여기다가 예산을 퍼줬어요. 그래서 마울러라는 사거리 5km에 최대고도 3km짜리 자주대공미사일을 개발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게 반능동 레이더 유도 방식이었는데 일루미네이터가 적기를 조준하면 그 적기에서 일루미네이터의 전파가 맞고 반사된 거를 추적해서 걔를 따라가는 물건이잖아요. 근데 이 지상 클러터랑 추적이랑 구분을 못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와씨 어떡하지 하다가 레이더 지령
유도식으로 바꿉니다. 그냥 레이더가 적기를 추적하면서 동시에 야 너 절로 가 해가지고 절로 계속 유도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또 문제가 터져가지고 개발비는 개발비대로 왕창 뽑아먹고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국방성에서는 야 됐다, 야 자주대공포나 원래 하던 대로 좀 하나 만들어 봐봐. 미군이 이렇게 삽질한 동안 소련에서는 실카라는 아주 걸출한 자주대공포를 하나 뽑아냅니다. 23mm 대공포를 4개 묶어놓은 거에다가 추적 레이더를 갖다가 하나 달아놔가지고 적기를 레이더와 연동해가지고 정밀하게 리드샷을 가해가지고 격추시키는 그런 자주대공포였죠. 훗날 용키프르 전쟁에서는 이스라엘 공군이 이 실카에 달려나갔을 정도로 굉장히 위협적인 물건이었어요. 미군은 생각했죠. 야 우리도 저거 비슷한 거 만들어보자. 그래서 M61 20mm 발칸포에다가 추적 레이더를 달아놔가지고 견인 발칸포를 만들었어요. 이 견인 발칸포를 M113 장갑차 위에다가 얹어가지고 M163 자주대공포를 만듭니다. 이 대환장 파티를 펼쳐가지고 만든 자주대공포는 제대로 된 물건은 아니었어요. 일단 M113 자체가 굉장히 가벼운 알루미늄 차체였거든. 얘가 20mm 발칸포에 반동을 제대로 못 잡아줘. 그래서 20mm 발칸포가 원래 분당 4,000발을 쏠 수 있는데 이거를 분당 2,000발 속도로 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화만 구성도 별로야. 그래서 국방성은 개발팀을 불러가지고 니네 월급 받기 싫으냐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개발팀은 정신나간 물건을 만들어버립니다. 바로 비질란테. 이게 정신나간 물건인 게 세계에서 가장 큰 게틀링건인 37mm 게틀링포를 달아놓은 물건입니다. 당연히 이게 자체가 반동을 버틸 수 있겠어요. 그래서 국방성은 개발팀을 불러놓고 나서 일렬로 세워놓고 불꽃사다구를 날립니다. 개발팀은 훌쩍훌쩍하면서 화력은 37mm에서 35mm로 조금 다운그레이드하고 거기다가 추적 레이더와 탐색 레이더를 달아놓은 현대식 비질란테를 만들어가지고 다시 갖다 맞췄습니다. 그런데 37mm나 35mm나 게틀링건인데 반동이 다 거기서 거기죠. 당연히 차체가 버텨줄 리가 없었어요. 그리고 당시에 1950년대 기술로 만들어진 전자장비들 아니야. 여기에는 주요 소자가 굉장히 충격과 열에 약한 인공관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사 반동으로 인해서 레이더랑 전자장비가 싸그리다 맛이 가버리는 거예요. 국방성은 이들을 일렬로 세워놓고 나서 이번에는 줄바따를 뿌렸습니다. 그래서 개발팀은 그래, 그럼 화력을 다운시키고 차체를 강화시키자. 튼튼한 M48 전차 차체에다가 30mm 어벤저 게틀링 기관포를 올려놓은 M48 스파그라는 물건을 만듭니다. 국방성은 더 이상 할 말을 잃었어요. 더 이상 빠따를 때릴 힘도 없어진 거지. 그래서 그냥 개발해둔 미사일을 갖다 대충 짜집기 해가지고 급한 대로 써먹자고 해서 사이드와인더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4발 달아놓은 체퍼럴이라는 물건을 개발해서 쓰기 시작했죠. 근데 체퍼럴은 등장하자마자 이게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당시 적외선 추적을 하는 시커 자체 성능이 엄청 구려가지고 하늘을 바라보고 쏴야 되잖아요. 지대공책에는. 근데 쏘면은 표적이 아니라 태양을 따라가는 경우도 있었고요. 적 전투기가 뿌리는 플레어에도 굉장히 취약했어요. 그래서 플레어만 뿌리면 얘가 막 누굴 맞춰야 될지 몰라가지고 불발이 나. 그렇다고 해서 사거리가 길지도 않아. 꼴랑 3km밖에 안 됩니다. 3km면 자주대공포나 이거나 또이또이 한 거죠.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세계 최고의 자주대공포를 만들어보자 해서 또다시 개발팀을 공밀리하기 시작합니다. 채찍들고 이렇게 뒤에서 막 때리면서. 개발팀은 국방성에 빠따가 두려워가지고 굉장히 보수적인 물건들을 많이 갖다 바쳤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절찬리에 사용하고 있는 자주대공포들을 벤치마킹해가지고 따라쟁이한 물건이었죠. 대표적으로는 독일의 게파드 체계를 따라쟁이한 치타라는 체계가 있었고요. 똑같이 35mm 쌍열포 가지고 있고 추적 레이더와 탐색 레이더 달아놓은 물건이었습니다. 이 꼬라지를 본 국방성은 게파드 따라쟁이집 그만하고 진짜로 세계 최강의 자주대공포를 만들어 갖다 바치라고 일갈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개발팀은 엄청나게 호화로운 자주대공포를 하나 만들어서 갖다 바칩니다. 바로 서전트 요크죠. 기존에 사용하던 40mm 69경장포를 갖다가 포신에 늘려서 79경장으로 개조한 다음에 그걸 쌍열로 장착한 물건입니다. 포신 길이가 늘어나다 보니까 정확도도 좋아지고 또 포호초속도 늘어났죠. 거기다가 추적 레이더는 당시 F-16 전투기에서 쓰던 APG-66 레이더를 갖다가 지상형으로 개조해가지고 달아놓은 아주 고급진 물건이었습니다. 탐색 레이더도 따로 달고 있고요. 성능은 굉장히 좋았는데 전투기에 레이더를 달아놓다 보니까 엄청나게 비쌌습니다. 이게 당시에 가격이 어느 정도였냐면은 F-16 전투기랑 가격이 비슷했어요. 그래도 국방성은 굉장히 만족했습니다. 가격이 비싸도 서전트 요크를 50대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선주문을 넣어버렸을 정도로 국방성이 서전트 요크에게 거는 기대는 굉장했었습니다. 그래서 국방성은 서전트 요크를 개발한 기념으로 정치인들을 여러 명 불러가지고 이 서전트 요크의 시범사격을 보여주기로 해요. 이윽고 시범사격 날이 되었고 정치인들 여러 명이 관중석에 앉아가지고 서전트 요크의 시범사격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표적기가 날아올랐고 서전트 요크가 포탑을 돌려가지고 표적을 요격해야 되는
있는데 포탑이 왜 우리 쪽으로 도냐? 뭐야 왜 여기 조준을? 네, 서전트 요크는 관중석에 있는 수많은 정치인들을 표적으로 오인하고 포탑을 돌리고 포신을 조준해서 사격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사격하기 직전에 통제요원이 다급하게 사격 중지를 외쳐가지고 다행히도 실제 발사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정치인들은 이거 쿠데타 시도 아니냐고 극대노했고 당연히 국방성 높으신 분들은 정치인들한테 끌려가서 정강이가 가루가 될 때까지 조인트를 맞아야 됐었습니다. 진상조사에 나서 보니까 서전트 요크는 공중에서 쓰던 레이더를 갖다가 무리하게 지상용으로 전환하다 보니까 지상 클러터와 표적을 구분할 수가 없는 사실상 전투용으로 쓸 수 없는 쓰레기였던 거죠. 표적이랑 자동차 배기구랑 헷갈려가지고 자동차 배기구를 조준하지 않나, 표적을 조준하라고 했더니만 정치인들을 싸그리다 암살하려고 하지 않나, 아주 스카이넷 같은 놈이었죠. 결국 50대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선행 생산된 서전트 요크는 전부 다 폐차 처리되었습니다. 이후에 개발팀은 정강이를 부여잡고 실험에 빠져있는 국방성에게 M1 에이브람스 전차 차체 위에다가 12발의 대공미사일과 35mm 쌍열기관포를 동시에 달아놓은 삐까번쩍한 요즘 인싸템인 하이브리드 방공 시스템을 제안합니다. 바로 M1 리버티 체계죠. 물론 당연히 서전트 요크보다 훨씬 더 비쌌습니다. 거의 F-15 한 대 값이었다고 해요. 국방성은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거면 충분히 그간 벌어졌던 망신을 만회할 수 있을 거야. 능 냉전 끝나서 군축이요? 그래도 미 육군이랑 미 해병대는 이왕에 제대로 된 물건 이제 개발했는데 개발한 김에 우리 그냥 사서 쓰면 안 되겠냐고 징징댔습니다. 그러나 공군은 이렇게 얘기했죠. 야 이 XXX들아, 우리가 언제 제공권 잃은 적 있어? 뭐? 야전 방공이 어쩌고 저쩌? 그거 없던 시절에는 어떻게 살았냐 니네? 앞으로도 방공은 공군이 알아서 해주니까 니네 뭐 야전 방공이니 뭐니 일단 개소리 하지마. 결국 육군은 눈물을 머금고 있으나마나 59형 중기관총이랑 휴대용 대공미사일인 스팅어 미사일 4발 달고 있는 어벤저를 울며 겨자먹기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미 해병대는 5도 해병 기압이 있지 어떻게 참새놈들을 믿고 야전 방공을 벌인단 말입니까? 그래서 미 해병대는 공군한테 가서 우리는 적진에 상륙하면서 어떤 위협이랑 마주칠 줄 모르니까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30mm 어벤져 게틀링을 가진 야전 방공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죠. 새끼 기압! 그러나 공군은 대답했습니다. 응 아니야. 결국 미 해병대도 스팅어와 25mm 게틀링을 달고 있는 라브에이디를 억지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미군의 야전 방공은 개같이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뭐 그래도 최근에는 중국이라는 무시 못할 상대가 생겨가지고 스트라이커에다가 30mm 대공기관포 달아놓은 물건 그리고 제대로 된 다주대공 미사일을 구입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미군의 야전 방공이 개같이 부활하는 날도 멀지가 않았습니다. 암튼 이번에는 삽질하지 말고 좀 열심히 해보세요. 미군 파이팅!